오늘 먹을 음식은 여자친구가 먹고 남긴 지코바 먹방. 바로 먹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먹방 시작할게요. 지코바의 현재 향이 강남 건물주니 고마워요. 보통 맛이에요. 진짜 오늘 여자친구가 놀러 오더니 이걸 제 눈앞에서 시켜 먹더라고요. 저 일일이 시간인데 눈 돌아갈 뻔했어. 진짜 한입 먹고 싶은데. 방지 바꾸는 걸 깜빡했어요. 뼈 있는 지코바이요. 아, 이거 지코바. 와, 양념 맛이. 저 한국 사람입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저 일일 일식 한지 아직 2일밖에 안 됐습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잠깐만, 이거 뭔가 닭다리처럼 생겼어요. 세상에, 닭다리가 남아 있었다니. 근데 이거 지코바 닭다리 좀 허술하네요. 저 로봇 할리 분장한다고 염색했었어요. 지코바 양념 맛이 엄청나요. 왜 제가 여자친구가 먹고 남긴 걸로 방송을 하냐면은, 여자친구가 이걸 먹으면서 날 조롱했어. 오늘도 치밥이에요. 진짜 너무 맛있다. 여러분, 놀리는 건 나쁜 거예요. 야단 났다, 또 영상 멈췄다. 그럼 바로 다시 먹방을 시작을 합시다. 이 턱에 양념 묻은 줄 알았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진짜 저는 이런 구운 치킨 좋아하거든요. 아, 구운 치킨이라면 매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코바 뼈 있는 걸로, 뼈 있는 거예요. 잠시만요. 이쪽 손은 마우스 만져야겠다. 이쪽 손으로 화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먹방할 때 유리가 목 먹는 걸 봤는데 목이 여기 있어요. 뭐지? 쌍두용이었나? 어이구. 이게 저도 치밥을 그렇게 즐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지코바는 치밥에 특화되어 있는 치킨이에요. 무조건 밥을 드셔야 돼요. 지코바를 먹으면서 치밥을 안 했다는 건 아직 인생을 살 이유가 한 가지 더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걸 맛보셔야 돼요. 손이 너무 불편해요. 다시 반대로. 반걸 반갑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저는 치킨을 먹으면서 생각하는 게 이거는 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이런 걸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튀김 있는 치킨 같은 경우는 치밥하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구운 종류는 치밥에 특화되어 있는 치킨입니다. 특히 이 지코밥 같은 경우는 양념까지 돼가지고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치밥 도전해 보세요. 추천드려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27살이에요. 지능형 한테, 지능형 한테. 지코바 순살에 밥 드세요. 지코바 순살. 지코바 양념이 너무 맛있어. 이거 뭐지? 떡이네. 어제는 볼케이노 먹고, 오늘은 지코바 먹고 있어요. 브랜드 이름이 지코바입니다.
다른 지역에 쥐꼬바가 없나요? 여자친구는 집에 갔어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레드 콤보는 치밥이 안 되는데 그래도 맛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호불호가 너무 확실해. 저 대구 살고 있어요. 저는 지코바, 볼케이노 그리고 굽네 레드 콤보가 남는다면 역시 어제 먹었지만 볼케이노가 와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그럼 이 지코바의 특유의 숯불 향이 너무 매력적이야. 와. 이 떡마저도 양념이 잘 배어 들어가지고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밥을 손으로 먹는 이유는 손으로 밥을 퍼먹는 게 더 빨라요. 빨리 내 입으로 밥을 넣을 수 있어. 아, 요즘 먹방하면서 운동도 하고 있어요. 진짜 새로운 발상이야. 장갑에 묻은 양념과 밥을 함께 먹기 위해 밥을 손으로 먹는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말이 되네요. 고양이 팔 두 개 다 내밀고 있어요. 머리색은 허니 브론즈예요. 허니 블론드였나? 이거 제가 주문한 게 아니라서 가격이 가물가물한데 17,000원으로 알고 있어요. 뼈 있는 거. 방금 뼈를 낳았다. 아. 아, 숯불맛. 매운맛은 많이 매운 걸 알고 있어요. 저 그리고 롤 브론즈입니다. 롤 실버예요. 브론즈라고 하지 말아줘요. 그래도 다행이다. 실버라서.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롤 브론즈였는데 그때 그 충격이 너무 컸어요. 여러분, 매너 채팅 부탁해요. 요즘 일일이식이에요. 진짜 한끼한 끼가 너무 행복해. 와, 와. 잠시만요. 저 지쿠바를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아요. 근데 한 번씩 먹는데, 먹을 때마다 이 숯불 맛이 너무 좋아. 여러분, 저 오늘 몸무게 쟀는데 90 아래로 내려갔어요. 운동 다 하고 씻고 나서. 수분이 빠져서 그렇대요. 씁쓸하네. 괜찮아요. 그래도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아이고. 저90 아래 89 맞습니다. 근데 내일 되면 또 쪄있겠죠, 뭐. 됐어, 뭐. 그냥 편하게 생각하렵니다. 이제 그러면 슬슬 숟가락을 이용해 보도록 할까요? 큰일 났다. 밥을 너무 많이 뜬것 같은데. 김가루와 참기름 투입 여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맛은 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색깔은 나름 나왔어. 이미 거의 완성된 상태인데. 됐네, 됐어.
별이님 고마워요. 저 이번에 염색인데 괜찮나요? 진짜 밥 계산 잘하는 것 같아요. 밥을 어떻게 이렇게 정량 가져왔을까? 저 대구 살고 있어요. 이게 저 진짜 밥 얼마 안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소량입니다. 아, 다이어트 할때 진짜 밀가루가 치명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쌀밥을 주로 먹고 있어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댓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1일 1폭씩. 역시 지코바의 완성은 밥을 비빌 때 있었어. 이상 지코바 먹방이었습니다. 먹방 빠이빠이.